오늘 시편 107편 하나님께서 신년 벽두 첫 주일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잘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다면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된다는 사실을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까지 삶의 현장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을 아마 당하고 있는 분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떠한 고통에 당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반드시 건져준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볼 때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신도다. 유라굴로 광풍 같은 큰 광풍의 대작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평정케 잔잔하게 유리바다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이나 어떤 사업에 반드시 순풍에 돛대 달고 원하는 항구로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볼 때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역사가 그 축복이 그 행복이 소원의 항구로 도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한한 가능을 인대시키는 힘은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두 말고도 없이 미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소유보다 더 좋은 희망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꿈보다 더 높은 꿈을 꾸는 것이 역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즉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매력을 갖게 하는 것은 소원이 있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역시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믿는 기독 신자들의 얻을 수 없는 소망의 생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선민 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이 어디있냐?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가운데 그 징벌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당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방 나라 가서 그 풍속을 쫓게 합니다. 이스라엘 말을 이스라엘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한 것이 어디냐?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반드시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해방된다. 그러한 바라는 가운데 바로 해방되는 것이 소원의 항구로 상징해서 오늘 말하면 기타 같은 걸 수금을 들어가면서 눈물로 노래 지으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민이 사회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만족할 수가 절대 없었습니다. 늘 괴로운 속에서 한숨만을 내쉬면서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나느냐. 우리가 밤낮 자손만 대 70년 동안 한 살에 들어갔으면 연세 70살 다 늙어 빠졌습니다. 젊음을, 소년을, 장전을 전부 다 바벨론에서 지냈어요.
해방된 들 나 같은 것이 뭐겠느냐. 이러한 좌절감에 있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금년 한 해 청사진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면서 너희들 이렇게 설계하면서 이러한 집을 지라.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좋은 소망의 왕도가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더 좋은 소망의 왕도가 도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의 성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르쳐 소원의 항구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원의 항구로 가자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친히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이 나라에 나타나서 양손을 펴들고 여러분들 손을 붙잡고 소원의 항구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백성에게 금년 한 해가 망치고 금년 한 해가 안 되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까서요? 계급사에서는 반드시 승진하고 진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대듯이 소원의 항구는 미래적이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소원이란 것은 간절히 바라는 것 또한 원하옵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언제 고국에 돌아가서 시온산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쌍수리고 아멘 할렐루야 또한 새벽 기도고 낮 기도고 집회고 언제 한번 해버리냐 이게 소원했던 거예요. 고국 산천에 되돌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들은 종된 바벨론에서 하루빨리 떠나는 것이 바람이었다는 것. 이러한 이스라엘의 소원은 현재 바벨론에서 미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시온산 땅을 한번 밟아보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번 바라보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에 알고 지운 죄 모르고 지운 죄를 다 회개한 자입니까? 성경 말씀 볼 때 나라 하나님 앞에 그다음에 나라 앞에 그다음에 민족들 앞에 그다음에 부모 앞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식을 속여가면서 생활한 거 이걸 그냥 70년 동안 눈물로 회개했어요. 뼈가 아플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언제 고국에 돌아가느냐 언제 우리가 살 수 있냐 말이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삶을 지배하는 힘이었다는 거. 빨리 가야 된다. 이런 경우 소원이라는 것이 이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입니다. 그들의 소원하는 것이 몸부림이야. 강구했던 것입니다. 지도하려고 못 살아. 지도의 유력, 지도의 힘. 하나님이 들어주었지. 하늘 그 믿음의 역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잘 되기를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신 가운데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행 바라보지 마세요. 감나무 나무 아래 잎 뿌리고 떨어져야 입 안에 떨어지지 않고 눈통 머리통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 개인에게 역사해서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에는 끓는 피가 있어야 돼. 끓는 피. 100도 이상이 아니라
천도 만도 아니라 팔팔 끓는 피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의욕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한 혼의 움직임, 영의 움직임이 있을 때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우 소원이란 죽고 사는 관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 것이요 우란의 선인 성질에 그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와서 말씀을 듣고 소원합니다. 한려성이 없는 것, 키가 걸쳤는 움직임이 없는, 동작이 없는,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불 났다는 소리 한번 이 시간에 들어보세요. 여기 가만 앉을 수가 있어요? 순간으로 정수리부터 발톱까지 끌어올립니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병상에 누워있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집안에 말할 수 없는 어줄을 믿든지 간에 말끔히 복된 장마비 같은 비가 와서 다 시소판을 치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볼 때 광풍을 갖다가 잔잔하게 한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기뻐하는 중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써 소원의 항구로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복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도 할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인격의 지성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의 지성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제물 바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를 쳤던지 간에 지성소 대제사장이 나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피를 뿌려가지고선 네 죄 사했다 할 때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직장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고 마음에 우수사료 같은 구름이 덮이지 않는 과연 빛 가운데서 늘 동서남북을 다 보고 마음껏 숨을 쉬고 안심하고 발을 쭉 붙이고 또한 주무시는 그러한 참 평강의 평강의 복이 평안의 복이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의 직장의 사업에 우리 교회 짓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동으로 이 소원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벨르고 다니엘, 에스토 같은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말이죠. 살펴보세요. 그 불 가운데 그 왕이 넌 내 앞에 절하지 않고 내 윤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슬비나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욕한다 했어요. 그때 여기 볼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르고가 왕 앞에 눈을 딱 뜨고 두려울 마음이 없이 왕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불 가운데 건지내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게 하시고 살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왕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에 왕이 얼마나 노발잡을 했습니까? 그래? 너 믿는 하나님이 그래? 불 가운데 집어였어요. 집어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현장에 나타나서 같이 계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세 사람 집어였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아이 추할 정도로 그냥 그 실마나 뜨거운 도안의 속에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이 놀래가지고선 그 불 실마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끄집어내서 볼 때 성경 말씀 볼 때 단장 자국도 없고 또 연기라든가 불에 꺼설려서 솜털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몸에 냄새가 나지 않더라 기록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대망의 해를 맞이해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준다는 하나님의 앞에선 나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모략과 중상과 어떠한 악조건에서 여러분들은 구덩이에 몰아내려고 하지만은 절대 구덩이에 처박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서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망의 항구로 가는 길이에요. 왜 당신들 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목에 힘주고 교만해하던 이런 마음 성깔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탔습니다. 주님이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집안이 편안한 거예요. 병든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는다에 한해서는 이렇게 낮은 데서 금년 한해 높은 데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에 어두운 데서 밝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식 혹은 남편 아내 혹은 사업을 위해서 그러한 자리에서 반드시 소망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낭패와 실망에서 성공으로 축복해 준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병들음을 말미암아 진찰 받았어요. 간이 나쁘다. 허파가 좀 부었다. 뭐에 부었다? 나이 30대, 40대, 50대 바라볼 때 이거 오력하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진찰 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죄질까 봐 하나님께서 이런 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주어가지고 산 네가 이제부터 세상적으로 네가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 나를 전환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진찰 받기 전에 강렬한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함에서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또 오늘까지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 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이제는 다 불신앙이죠. 불신앙에서 아주 신앙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참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금년까지는 오늘까지는 참 육의 생각 앞섰지만 이제는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뜻 영의 생각이 앞서는 그러한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뱀 모양으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쫙 붙어있었지만 이제는 군배가 참 허물을 맺고 매미 돼가서 날아가서 인왕호 전어모에서 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정말 매미가 울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매미 올 때 나쁜 마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리듬 소리에 얼마나 어떤 울음인지 모르지만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참도 참 이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해주는 그런 마음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미래의 지향성을 갖고 금전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 소원이라는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의 영광 세계에 도전하시고 영광 세계에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마치 바울이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8장 18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질 요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한 소원이 있는 인생이 반드시 소원의 항구에 도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의 항구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를 바라면 돈의 항구가 되고 은혜면 은혜, 말씀은 말씀, 남편의 진급, 그다음에 자식의 성공 여하튼 주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바라고 우라는 모든 것이 소원의 항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축복의 삶을 구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믿음으로 재정립해서 과연 내가 이만한 지위가 있고
이만한 재산이 있고 이만한 강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시는 축복과 행복인 줄 알고 주 앞에 모두 다 투자해서 신령한 구원의 배에 싣고 소원의 항구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의 항구는 항해의 출력이다, 심이란 뜻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미래를 갖고 있는 자는 제자리에 절대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전 지기는 땅에 묻어 두었을 때에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 악하고 기르운 종아 이놈까지 빼앗아 있는 자에게도 준다는 마태 25장에 우리의 모든 삶의 생애 승리 성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은 다시 말하기를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항구를 가진 자는 지체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 항구는 누구야 할 때 그 항구는 내 것이야 주님이 나한테 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에 있는 항구는 늘 시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항구는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령한 항구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시온산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대로 금년 한 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또 부성물로 세상에 바라고 세상에 원하는 모든 만사의 뜻도 그 신령한 새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란 것입니다. 저들은 종된 바벨론에서 고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국의 여행을 단행했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도 세상의 종에서 죄악의 종에서 물질의 종에서 어떤 종에서 다 해방되어서 바로 자유몸이 되어서 주 앞에 바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편탄하지 않다고 했죠? 시편 107편 전체 볼 때 인가 9년 안에 여러분들이 소원의 항구로 주님께서 인도한다 한 가운데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악전 고통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인한 말씀의 역사 강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지 날아갔다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때에 이 세상 억만 마귀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유라 풍랑 같은 이 폭풍을 일으킬 거다 말이야. 그러나 그 폭풍을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이 있다. 여호수아 보세요. 야인의 골짜기 태양아 머물어. 그 중천에 떠 있는 태양한테 명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종을 들어칠 때 해가 다 지어가거든요. 해가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돼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기 위해서 급한 나머지 군대장관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태양을 야인의 골짜기에다가 또 달이라든가 머물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이야. 기본 골짜기에다가 산 중독에 머물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태양한테 명령했죠. 해가 지지 않았어요. 이래서 다 적군을 죽이고 다 싸워 이긴 다음에 해가 서서히 다시 여호수아 기도할 때 노임을 받아가지고서 선방돼가지고 해가 넘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하냐, 여호수아의 믿음은 태양의 맨만도 그 열보다 여호수아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말씀 받은 그 은혜가 더 뜨겁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열보다 믿음이 더 뜨겁기 때문에 그 태양도 뜨거운 태양이 꼼짝 못하고 생포를 당해가지고선 여호수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라와 민족에서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 할 때 태양이 갔다고 이 여호수아 14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전 한해 여러분들도 그저 시간이 없다 바쁘다 소리하지 말고 여호수아 같은 뜨거운 믿음 말씀이는 태양까지 붙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볼 다 본 다음에 석방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저하는 거예요? 믿는 자, 하나님이 누굴 제일 미소하느냐? 믿는 자, 문이 아닌데 바람박이 문인 줄 알고 자가통으로 들어박고 나갈 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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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하나님 믿는 자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달라붙을 때 하나님도 이야, 배부장 믿음 보세요. 배부장, 배부장 믿음 보세요. 배부장의 믿음 보통이에요? 가난한 여인의 그 까마죽죽한 깜대의 그 여자 믿음보다요. 예수님이 개같은 연기랬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로 목사가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같이 받고 하나님 역사한다, 분명히 기도할 받기를 원한다 왔는데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아저 조심 못하게 그 지혜를 한번 말해보세요. 남편이 붙잡고 가! 이 새끼한테 왔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 같은 여자 들어도 그 여자 믿음 보세요. 예, 옳습니다. 이방은 개라고 했거든요. 가나안이요. 얼굴 까마하자면 깜댕입니다. 반 깜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개가라고 그렇게 개, 개 같은 일이라고 말이야. 굉장히 여자 한 말이 말을 받아치고 봤어. 예,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은혜 줄 거 다 주고요. 남은 찌기라도 있으면 남한테 던져주면 내가 받아먹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칭찬하면서 내 소원대로 되라 할 때에 그 가난한 여인의 딸이 미추가에 귀신 도깨비 들려가지고 홀랑 벗지 않나 불가운데 뛰어들어가지 않나 배질 다 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아 안심하라 네 소원대로 되라 할 때 그 여자의 소원을 자기 딸이 낳는 거야. 아멘. 내 딸 낳기를 원합니다. 즉시 낳았다고 마태 15장에 기록되는 그 가난한 여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쉰 것만 해결하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 있는 모든 남 문제가 되갔나 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시고 이 한해 마음대로 요리하고 신령한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한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되는 말씀이에요. 저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광야 사막길의 코투, 광야 사막길에서 굶주림, 먹물음, 배고픔 천대 몇십 왔는데 비유했다고 시편 107편 전체에는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미래에서 방황했고 추리고 목이 말랐습니다. 없음이 여김을 당했습니다. 인간 죽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피곤 중에서 쓰러지고 자기들은 배 두드리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를 다 잡아다가 식모시켰습니다. 밤벽두로 치다거리하고 빨리하고 밤에 잠들면 성경 말씀 볼 때 자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생활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죠. 이겨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심의 성경에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사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성에 이르게 하셨다고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에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이러한 여행을 무서운 압제자의 세자수를 비유해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107편 10절부터 16절에 기록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들은 저들의 사황을 각종 중병으로 또한 사경에 헤매고 사경에서 빠져 있었다고 또한 저들은 시편 107편 17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들은 이러한 귀한 길을 소원하는 항구를 탓을 달고 항해하는 배에 비유했습니다. 저들은 지구길에는 광풍이 반드시 일어났지만
만반의 기도, 만반의 하나님 앞에 믿는 신앙을 가지고 배에 올라타기 때문에 그리들의 바라는 것은 아무리 광풍이 불어라 배가 뒤집어질지라도 하라 낙심 절망이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 배를 이끌고 나의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떠갔다가 인도할 거다. 이렇게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갖가지 많이 있겠죠.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나만 내 빚진 문제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를 앞세우면서 여러분들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절대 약해서는 안 되고 강해서 주와 더불어 역사할 때에 크신 능력의 역사, 기적이 금년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더 이상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한다는 아주 끝장을 바라보고 끝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몸은 배 안에 있었지만 이리 뒹굴고 성경말씀 볼 때 술에 취한 사람 같이 그냥 이리 비틀거렸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겠노라.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들은 죽은 줄 알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들이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광풍을 명하사 물결을 잔잔케 하시도다. 이렇게 오늘 23절부터 32절 내용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죽음의 사막, 압제자의 박해, 생명을 노리는 질병, 또한 녹이 띈 공과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마지막 소원의 항구를 갈 때 바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간절할 때 여러분들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아 한 사람도 내 힘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을 지쳐놓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바라는 마음 간절한 가운데 주 안에서 주와 같이 동행하며 사업도 통곡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급도 친구한테 통곡하고 다 주와 같이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잊어버리기 잘해요. 뭐 일을 시작할 때 주여 뜻대로 사겠습니다. 사업 달리면 하나님의 사업에 쓰기죠. 돈이 막 술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남이 알까 봐 거짓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작도 주와 같이 통곡하시면 중간 보고도 주께 같이 동업하시고 마지막 결과도 주께 같이 보고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믿음으로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매라고 말해도 소원의 항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망,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마다 이렇게 오늘의 고난을 감수하는 은총의 축복의 깃발이 여러분들 정수리에 날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생각할 때 너희 이기고도 남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은총의 힘이 사막에서 부르짖을 때 바벨론 압제의 발굴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바다 속에서 부르짖을 때 또한 질병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유라우라 불어 황풍 같은 것을 잔잔케 하시고 예언들을 기뻐하는 중에 또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원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게 됩니다. 다 기도로 감사하게 되고 기도로 기뻐하고 기도로 남편을 바라보고 기도로 아내를 바라봐야 돼. 근데 오늘날의 여성들 세종대왕 몇만 장 몇천만 장 갖다 줘야 해주고 야만 미친 것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로 남편을 바라봐야 돼. 어? 세상 노래도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소 뭐 그 노래 있잖아.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여유 있게 갖다 줘야 여보 당신 그러고 돈도 좀 벌어오지 못하면 경제 착상 밑에 앉아가지고 궁상밖에 폭주가리 떠오르면서는 당신 왜 그래? 몰라서 물어? 없단 말이지. 그런 자도 예수님의 소원에 구원의 배에 타시고 항구에 도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원은 좋은 항구를 꿈꾸는 자입니다. 좋은 소원은 그는 기도하면서 항해하는 자입니다. 즐거움으로 항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소망 중에 항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소원의 항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원을 가진 자마다 세상의 물질과 더불어 싸워 승리한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해 바라옵기는 세상에 아무리 사탄들이 방해하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못 가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를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자기를 이기신 예수님이 선장이 되기 때문에 선장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장만 믿고 그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 생활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배에서 내리지 않고 도착할 때까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에 목표한 개인과 가정과 또한 사업과 교회와 국가, 민족, 세계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원의 한국에 도착하는 마지막 달, 마지막 날 다 세임을 하시고 계산하시는 가운데 많은 이익과 많은 수확을 거둬가지고 하나님 내 소원 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할렐루야 찬송을 농땅 이 하늘을 바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소원의 항구에서 배에서 내리지 말고 항구 도착할 때까지 마음의 갈등이 있지만은 선장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배에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이 한 해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시는 주님 이 달과 날을 대할 때마다 맞이할 때마다 일수가 나쁘고 달이 나쁘다는 이런 울빠진 세상 미신 같은 걸 믿지 않고 오로지 몽땅 나한테 주었으니 내가 예수님의 구원의 배에 타서 배에 타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도착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버리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복된 행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강건한 축복을 주시고 영의 축복을 주시고 아울러 물질의 부여의 축복도 또 친구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확신하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모든 말씀을 빌고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